마켓 무버입니다. 국제 유가 이야기를 최근에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WTI 배럴당 $69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69를 기록하면서 $70 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들은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성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과 중국 등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탓에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공급은 또 살짝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리비아의 분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 생산 중단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또 OPEC 플러스는 10월부터 산유량 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급이 과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받을 섹터는 당연히 정유주일 겁니다. 3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3분기에는 여름철 드라이빙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성수기로 꼽히는데 이번에는 그 효과 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정제 마진 8월에 들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제 마진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S-OIL 같은 경우에는 정유 부문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시면 S-OIL의 경우 3,307억 원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GS의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8,942억 원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대 감소세 역시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꾸라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경기 되살릴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침체 구간 속에 당분간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60 선이 깨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여러 가지 금리를 인하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활동이 개선될 때까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약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또 반대로는 오히려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 방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히려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것이 연결돼서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물가 및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유가 급락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가 하락이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연결돼서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그랬듯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이 오늘 또 빠집니다. 코스피가 1% 가깝게, 코스닥은 뭐 2%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보다는 네. 사실 지금 만약에 현금 있으시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뭐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뭐 또 하루가 또 주도 업종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뭐 기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뭐 비중을 크게는 들어가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시장에 대한 이제 매일매일 대응은 좀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뭐 데이트레이딩은 가능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오늘 주도를 하는 또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뭐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뭐 오늘은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또 나온 게 또 TSMC 또 삼성전자가 또 HBM4를 함께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또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아니 평소에 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치셨던 박수범 대표님께서 아,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제 말씀처럼 현금 있으면 데이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아마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리고 박성원 대표님 얼굴 보자마자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영역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 당황스러운 게 삼성전자랑 이제 TSMC랑 원래 이제 파운드리 사업적으로 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적과의 동침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영화 제목처럼 돼버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또 밀리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거는 SK하이닉스야. 왜냐하면 HBM3 12단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블랙웰에 들어갈 거고, 블랙웰에 1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HBM3 12단을 만들 수 있는 수율이 그나마 좀 나오는 회사는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개발하고 있지만 수율이 제가 봤을 때는 50% 절대 못 넘긴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 자체는 아예 뭐 언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수율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쪽에 이제 12단까지 납품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혼자서 독주체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주가 조정을 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갑자기 또 HBM4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쳤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일시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 심리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악재가 생기면 또 순간 또 꺾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참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반기 주도주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SK하이닉스가 더 주도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빠졌을 때 반발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테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도 크게 의심 없이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뭐 약간의 이 자그마한 뉴스에도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먼 이 미래까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독주체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오신 기업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박수범 대표님께서 먼저 가지고 오셨는데 완전 처음 가지고 오시는 기업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 제가 웬만하면 이제 대형주를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봉 LS 일단 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등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8.5%까지 올라갔다가 뭐 -3%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자 동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가총액이 뭐 2천억은 넘지는 않습니다. 2천억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동사가 지금 뭐 나온 게 이제 올인원 하이드로겐 개발 및 상용화에 이제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피부 재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좀 독주 체제를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를 마무리해줬고 죄송합니다. 상한가 가려하다가 상한가를 못 갔죠. 상한가 못 가고 장중에 27%까지 올라갔다가 19%에 좀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을 아침부터 좀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원료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호흡기 질환이 좀 발생했다든가 뭐 고혈압이 좀 있다든가 이와 같은 이제 치료제에 쓰일 수 있는 원료 의약품도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폭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그냥 뭐 매출이 나와주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실정이다. 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봉 LS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좀 뭐 다음 주를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뭐 조정을 지금 현재는 좀 받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 받을 때 그래도 좀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도 판단이 들고 있고 월요일 날에도 또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대봉 LS를 가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된다.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봉 LS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용지표는 크게 상관없고 매크로 흐름과도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그래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대봉 LS가 오히려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봉 LS 만나보고 왔습니다. 완전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대봉 LS가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탄력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매크로 이 흐름 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 것과는 별개의 이 흐름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입니다. 오늘 0.6% 하락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기업인데 애니플러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한 번씩 봤던 채널이기도 하죠.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VOD 사업 그리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그리고 전시 이벤트 사업 등도 같이 하면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해외 애니메이션 방송 및 콘텐츠를 유통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갖고 나온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되게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343억 원, 영업이익이 82억 원이 나오면서 각각 45%, 162%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만간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애니메이션 OTT 전문 플랫폼 기업인 라프텔을 인수를 하였고 또 기멸의 칼날로 유명한 애니맥스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이런 이제 실적 성장성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 8월 14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왔고 그 이후로 좀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번 더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대략 한 3,500원 정도 자리,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윗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빠르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 이 3,500원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과거 3월 달 고점 정도 수준이 4,000원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애니플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박천시 판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인데 오늘 시장에서 1.5%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제 KT를 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네. SK텔레콤을 가지고 오셨어요. 좀 다르게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뭐 지금 뭐 KT도 좋다라고 봅니다. KT도 좋은데 뭐 SK텔레콤도 지금 이제 뭐 흐름들을 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0일 신고가 랠리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 뭐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좀 뭐 시장 분위기가 매크로가 좀 좋지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빅 이벤트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뭐 현금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통신주의 주가 뭐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늘은 좀 수급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이 좀 눈에 띄게 KT라든가 LG U+보다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렇다면 뭐 다 좋긴 하지만 SK텔레콤이 단 1%라도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외국인들로부터 참 외면을 받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좀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17만 주나 지금 현재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만 주나 좀 들어왔고 기간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는 분위기였고 특히는 연기금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뭐 지금 현재는 뭐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도 좀 달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관련된 8월달 고용지표 관련된 보고서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고용지표가 너무너무 좋게 나왔다. 반대로 얘기했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금리를 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빅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 뭐 그것과 달리 또 다른 결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이제 좀 반향이 좀 바뀌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튼 이 빅 이벤트를 통해서 SK텔레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네. 부분들이고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ADP 비농업 고용 지수를 좀 보더라도 뭐 좀 일단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좋게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는 건 일단 좀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톤 다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저녁에도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 8월 고용 지표가 동향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SK텔레콤과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방어주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른 뭐 포인트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SK텔레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